네, 이제 코로나 시국이 진짜 2년을 향해 갑니다. 작년에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면서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수혜 시점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해서 가장 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EBS 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시죠. 오리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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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네. 네. 작년에는 아시겠지만은 워낙에 기대감만 막연히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상황이 좋아지려 하면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실적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지난 4차 대확산이 7월 말이었었는데 그때부터 나타난 특징이 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도 유동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번 4차 대유행 그리고 오미크론 대유행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정부가 지금 3월 중순 이제 이후에 정점을 찍고 풍토병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네. 만큼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사실 저점 대비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시점에서 뭘 사야 되는지에 네. 대한 고민이 가장 높으실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화장품은 좀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사실 화장은 그 전에도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탑픽으로 현대백화점하고 BGF 리테일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유동인구하고 회복과 궤를 가장 같이 하는 그런 업태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특히 이제 패션 쪽이 올라오는 게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명품이 보복 소비 때문에 좀 매출을 이끌었던 그런 요소였다면 올해 1, 2월부터는 이제 패션 쪽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더불어서 면세점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예상을 올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 편의점 업태가 2분기, 3분기가 가장 최성수기입니다. 날씨가 좋고 네. 야외 활동이 많을 때인데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 5월 달에 워낙 강수량이 좀 많았었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별로 없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3분기 때도 성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말 4차 대확산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정점 이후에 이제 좀 좋아지는 구간이 2, 3분기고 더불어서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실적 개선 폭을 훨씬 더 크게 보여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GF 리테일 확실히 최근에 좀 반응을 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수기 그리고 사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같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뭐 패션 쪽에서 그러니까 옷을 과연 많이 살까 이런 의구심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순수하게 또 퓨어 플레이어다 보니까 GS 네. 리테일 대비 약간은 좀 아웃퍼폼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만 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이 리오프닝 내지는 이제 코로나에서 정상 일상으로 회복하면은 네. 제일 그래도 여행 가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죠. 또 세계 유명 관광지마다 네.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쯤 이렇게 본격적으로 풀릴 것인가 하는 거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의문점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백화점을 비롯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소비가 조금 또 오히려 역으로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시기 자체는 입국했을 때 격리하는 내용 때문에 그리고 또 여행을 계획하실 때 보통 2, 3개월 전에 계획하신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한 3분기, 4분기는 돼야지 면세점 매출은 좀 활성화할 네. 수 있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지급액,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소비했던 금액이 총 35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도에 이게 15.8조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넘게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조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거의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면세점으로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백화점의 패션 쪽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패션 쪽. 예, 그래서 실제로 의복 소비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정상 수요를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또 가려면은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SNS 사진을 올리면 새 옷도 사 입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패션 쪽
실질적으로 워낙에 마진이 가장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명품 성장했던 거와 달리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벚꽃놀이 가야죠. 네, 이런 나들이에 대한 가야죠. 네, 맞습니다. 패션 부분에 소비 부분도 좀 자극을 해주는 것 같고 지금 명품 소비, 뭐 패션 쪽 지금 다 전반적으로 백화점의 이런 그 매출 비중에서 큰 부분 차지하면서 그쵸. 좋은 흐름이 예상이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MZ세대들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백화점 업종을 커버를 해오면서 사실 백화점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변화한 모습이 이 MZ들이 소비 주체로 떠올랐다라는 게 가장 좀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백화점 자체가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매장이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전략이 짜여 있었다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오픈했던 더현대 서울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내려졌던 특명이 지하 2층은 임원분들이 전혀 모르는 브랜드로 다 채워라 네, 라는 그런 특명이 떨어졌고 임원들이 모르는 브랜드로 네, 그만큼 좀 젊은 분들한테 더 네, 알려져 있는 것들로 채워라 라고 했고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픈했던 점포들은 대부분 굉장히 새로운 브랜드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갔다 왔다는 인증샷을 올릴 만한 네. 그런 예, 점포들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혁신 자체가 코로나19로 지나면서 저희가 좀 백화점에 대해서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네. 요즘 20, 30대를 MZ세대라 부르시는데 네. 확실히 저희들 때하고는 달라요. X세대요? 어떤 세대시 X신가요? 저희 때는 그래도 일단 아끼고 네. 뭐 저축하고 네, 우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확실히 젊은 분들 뭐 일단 쓰고 보자.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누르면서 살 것 없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이 부분에 MZ 세대가 이제 명품도 많이 이제 네네. 그거 하는데 지금 면세점에서 구매한다고가 폐지됐다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이게? 43년 만에 폐지가 네. 되는 거고요. 그럼 백화점 갈 수 있던 그게 이제 면세점 가면 더 싸게 사잖아요. 그런 시각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구매 한도가 원래 이제 3,000불이었던 게 아예 폐지가 돼서 아, 예. 예, 기존에 고급 시계나 고급 가방이 아예 구매 자체가 안 되었던 게 구매가 가능하게 네. 되었는데 근데 구매를 하셨다가 이제 갚고 들어오실 때 이 면세 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가 넘어서는 600불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샤넬 가방 예로 들어보면은 백화점 정가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근데 면세점에서 정가는 더 싸긴 한데 세금까지 포함하시면 1,400만 원 가량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400만 원이면 가방 한 개를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고급 제품들은 오히려 면세 쪽으로 수요가 빠진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백화점 쪽으로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현대백화점 네. 면세든 백화점든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수요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탑픽으로도 볼만하겠네요. 네. 지금 쓱닷컴 같은 이제 유통업체 안에서의 네. 이제 상장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쪼개개 상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여기에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이마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도 들어봤습니다. 쓱닷컴의 또 상장에 대한 영향을 또 이마트가 유통업체로서 또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올해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리오프닝의 반대가 이커머스 쪽이다 보니까 네. 지난 2년간 내식 수요가 굉장히 늘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던 것에서 이제는 외식 수요가 늘고 야외 활동이 좀 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더 늘 거라고 보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올해 온라인 식료품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상장을 할 걸로 예측되었던 회사가 마켓컬리인데 네. 원래 상반기 안에 한다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2분기 안에 한다고 했었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6월달 안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이제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제 상장 예비신상 청구부터 해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걸리는 시간을 봤을 때 물리적으로 2월 28일 정도에는 했었어야지 6월 안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봤는데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안 한 거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반기는 조금 약간 불투명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20조 원 규모를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해 대비해서 14.5%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과거 대비 좀 성장률 자체는 약간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마켓컬리가 가장 먼저 성장을 해주고 나서 이제 습탁헌 같은 경우도 이 올라오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 일단 그게 조금 연기가 되면서 네.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장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습탁헌. 네네. 그럼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 리오프닝 주 안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2분기가 보통 이제 유통업체들 실적이 가장 얇은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성수기를 맞을 수 있는 편의점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마트 사실 이 습닷컴이 얼마에 상장을 하든 지금 이마트 영업 가치만 봐도 시총이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자산 가치 이제 부각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도 긍정적이다. 네. 일단 탑픽으로는 현대백화점과 함께 BGF 리테일을 조금 더 눈여겨 보자라고 또 오늘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오프닝 관련한 이슈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수석 연구원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